성공사를 따라잡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지난주 모의계좌 수익률 1위를 기록한 최창준 매니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기업 탐방 전문 코로나 초의 최창준입니다. 네, 네, 매니저님 잘 지내셨나요? 우리 이 시간에 보는 건 꽤 오랜만이잖아요. 제가 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아, 궁금했죠. 네, 코로나 초의가 또 나와야지 또. 그러니까요. 네, 요즘에 뭐 하시나. 코로나19 잘 가고 있던데 관련 종목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텐데 네. 했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좀 봤을 때 오늘은 좀 시장이 약세로 네. 마감을 하긴 했지만 추세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그래도 오후장 많이 올라왔잖아요. 일단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아, 진짜 오늘 시장 보고서요. 어우, 지금 이런 시장이 있었나 이럴 정도로 강해요. 장중 조정이거든요. 네. 근데 장중에 마이너스 나봤자 크게 하락하지 않았고요. 지금 뭐 5월달, 6월달, 7월달까지 넘어오는 그런 구간에서 진짜 제가 우스갯 얘기 많이 하거든요. 방향성만 잘 잡으면은 아무거나 사도 수익나는 그런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5월달, 6월달, 7월달에 전기전자, 5G, 2차전지 그런 종목들이 다 올라갔고 또 뒤늦게 또 코로나 관련된 수혜주들이 또 하락해 있다가 또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봤을 적에 지금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가다가 최근에 며칠 조정받은 거지 사실은 5월달, 6월달, 7월달 그냥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등산 한번 해보셨잖아요. 산에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기만 하나요? 아, 쉬어야죠. 아니죠. 네. 깔딱고개도 나오고, 그것도 그럼 그냥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 깔딱고개다 그러나요? 네. 그런데 나오잖아요. 그런 구간에서 산을 등산을 많이 해보고 경험이 많은 그런 등산 많이 하신 분들은 중간중간에 쉬었다 가고 숨 고르기 하고 체력 비축하고 이러는데 그걸 못 하시는 분들은 이제 중간에 정상까지 못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현재 시장이 약간의 뭐 저는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현재 시장의 최고의 투자 전략을 저 나름대로 한번 세 가지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화면 잠깐 보시죠. 그러면 첫 번째는 지수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미국의 나스닥 다우존스 지수 계속 횡보 중에 있고 그리고 또 독일 닥스 지수, 일본 지수, 중국 지수 같은 경우도 강하게 상승했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은 급락에 대한 그런 부담감보다는 이제는 옆으로 횡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횡보가 되는데 종목들이 업종들이 차별화. 오늘 같은 경우도 뜬금없이 뭐 현대글로비스라든지 현대제철이 올라가고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올라왔던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종목은 한 3, 4일 동안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쫓아가면은 또 내가 운이 좋아가지고 잘 선택을 해서 실력대로 해서 잘 수익날 수도 있지만은 조종이 들어왔을 때는 10에서 15% 정도 카카오, 네이버 같은 종목도 고점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을 적에 진짜 차별화 장세구나. 그리고 코로나 진단 키트 같은 그런 종목들도 보시면은요 다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시젠하고 그다음에 넵지노믹스 정도만 강하게 올라가고 다른 종목들이 크게 올라가는 종목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지수는 크게 하락하지 않는다. 횡보 구간이다. 그리고 차별화 종목 장세가 계속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주도 업종의 주도주의 그런 상승이 이때는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택트라든지 또 2차전지라든지 또 지금 최근에 강했던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고점에서 조정받고 있고 뒤늦게 이제 여기서 5G가 나타나면서 또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5G도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상승은 마무리가 된 것 같고 그 가운데 주도 업종 내에서도 이제는 순환매가 계속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제는 현금 비중을 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다음에 종목을 잘 선택해야 되는 시점이고 그다음에 순환매에 잘 우리가 순응하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도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이 나왔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아니면 DIGM 같은 종목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그런 종목들.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고 또 3분기 전망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분기 강하게 턴어라운드 되면서 실적이 호전되는 기업 또는 3분기, 2분기는 안 좋았는데 3분기가 아주 빼어나게 강력하게 실적 호전되는 기업에 주목을 하면서
그런 종목으로 집중을 해야 되지. 5G 종목 다 좋으니까 뭐 아무거나 다 사도 된다. 또 2차전지 뭐 아무거나 다 사서 보유하고 있다. 이거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금은 최근에 뭐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 초까지 진짜 쉽게 수익 나신 분들 이제부터는 진짜 조심하면서 지금은 프로 또는 선수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면서 대응을 잘 해야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매니저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다시피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사실 종목을 선별하는 눈이 그 어느 때보다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섹터별 순환매에다가 또 종목별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내 종목이 타이밍을 잡을 수 있을지 좀 기다리기도 해야 될 텐데요. 그렇다면 매니저님이 좀 보고 있는 섹터들 어떤 게 좀 유망할까요? 제가 기업 탐방 전문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2차 전지, 5G, 또 전기전자 관련된 종목들 기업 탐방을 수도 없이 다녔고 몇 년 동안의 데이터가 제 머릿속에 다 있거든요. 지금은 조금 깜빡깜빡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 계속 확인하면서 있는데 지금 5G가 최근에 한국판 뉴딜 관련돼가지고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5G 관련된 종목들이 2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가 3분기부터는 이제 긍정적인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 그런 소식들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통신 3사에서 이제 그 5G 관련된 그런 투자를 확대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유럽권 관련된 그런 그 국가들이 화웨이 관련된 그런 제재 때문에 5G 통신 관련돼서 그 화웨이의 장비를 쓰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국내 5G 통신 장비 관련된 종목들의 호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애플 그리고 삼성, LG전자가 5G 스마트폰을 다양하게 신제품을 출시한다는 측면에서 아 이제부터는 5G 봐야 되는데 최근에 많이 올랐던 그런 5G 종목 말고 이제 막 이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이런 부담 없는 위치 종목을 딱 세 종목을 한번 제가 선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잠깐 보시면은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이죠. 이노 와이어리스. 그리고 최근에 가장 강하게 올라왔던 거는 뭐 오이 솔루션하고, 그 다음에 또 에이스테크 같은 종목이었는데, 지금 이노 와이어리스 같은 종목은 1분기 좋았고 2분기도 나쁘지 않고 3, 4분기 좋고 그리고 스몰셀 관련돼 가지고 앞으로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에 5G가 진짜 본격화적으로 성장하고 또 시설 장비를 많이 설치했을 때 그랬을 때 가장 유망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노 와이어리스라는 종목을 첫 번째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는 두 개의 날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날개는 뭐냐면은 이수페타시스 자체적으로 5G향 관련된 그런 관련된 PCB를 생산하고 있고 자회사 이수 엑사보드를 통해 가지고 5G 스마트폰형 FPCB 관련돼서 사업을 하고 있고 기존에 적자, 작년에도 영업 적자였는데 올해 2분기 때부터 실적이 흑자 전환하면서 3분기, 4분기 다 실적이 굉장한 그런 강력한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이고 현재 주가 위치도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을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HFR, SK텔레콤하고 프론트홀이라는 그런 5G 장비를 공동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미국의 버라이전하고 같이 이제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러는데 2분기 때 아직까지 크게 진행이 안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되고 이연이 되는데 앞으로 3분기 때부터는 뭔가 가시적인 그런 성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HFR 이 세 종목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이 세 종목들 한번 차트 보면서 자리 어떨지 확인해 볼게요. 네, 잠깐 자리만 봐야 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노와이어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부근에서 최근에 4월 달부터 박스권에 지금 흐름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가장 강했던 종목이고 이제는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제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노와이어리스는 5G의 과거에도 대장이었고 현재는 약간 다른 종목이 더 강하게 올라왔지만은 그래도 앞으로 과거와 현재보다는 미래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는 가장 강력한 상승이 이루어질 만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직접 따라가지 마시고요. 매수 가격은 한 5만 2천 원대 정도 부근에서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겠고요. 현재 가격은 5만 4천 6백 원입니다. 두 번째,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는 부담이 없어요. 지금 기관들이 계속 막 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너튜브라든지 아니면 노란톡 플러스 친구에다가 4천 원에 상승하기 전에 다 강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렸고, 역시나 인와이러스, 그 다음에 이스페타시스 다 제가 기업 탐방을 다녀왔던 기업이고,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치 높지 않잖아요. 이 종목 4,555원인데 뭐 4,400원도 좋고, 크게 뭐 4,000원만 깨지지 않는다면은 뭐 6,000원까지 일단 목표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겠고요. 단기적으로. 그 다음에 HFR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밋밋한 것 같은데 얘는 항상 후행성으로 움직여요. 과거에도 보게 되면은. 2분기 실적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에이스테크 2분기 적자 나옵니다. 그런데 3분기 말 뭔가 그 에릭슨 관련돼서 좋아진다는 이슈 때문에 단기적으로 100% 상승을 했는데, HFR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노와이리상 똑같이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HFR도 좀 관심 있게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노와이어리스, 이수페타시스, HFR까지 자료 좀 잡아주셨는데, 더 자세한 이야기 좀 듣고 싶으신 분들 무료 방송에서 들을 수 있을까요? 네, 4시 지금 30분 넘어가고 있는데요. 4시 40분에 2분기 실적 발표 아직 안 나온 기업인데 2020년도 하반기 최고의 실적 호전들을 소개해드릴 테니까 4시 40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시 40분 무료 방송에서 최창준 매니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